화가 났군요. 너무나 화가 나지요. 참기 어렵지요. 욕을 퍼붓고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화를 내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화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때리고 욕하는 것은 상황을 지금보다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수록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미치도록 화가 났다는 것은 지금 내 집, 즉 내 몸과 마음에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화는 단지 감정으로 그치지 않아요. 화는 뜨거운 에너지여서 내 몸과 마음을 태웁니다. 치솟는 화는 머리를 달구고 혀를 마르고 굳게 하고 말을 더듬게 합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얼굴을 붉게 상기시키고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나를 태우고 있는 화의 에너지를 빼내야 합니다. 내 집에 불낸 범인을 탓하고 잡으러 다니기 전에 내 집에 불부터 꺼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 다리를 문 독사를 잡으러 다니기 전에 내 몸속 독부터 빼내야 내가 삽니다. 이건 범인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을 챙기라는 건 화가 난 상대에게 가 있는 신경을 내 아는 아이 쪽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상대에 가 있는 의식을 내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의식이 화난 상대에게만 가 있으면 상대를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게 돼요.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 주의를 돌리면 화난 어린아이를 돌보는 마음이 됩니다. 화난 어린아이는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이니까요. 아이는 화라는 독을 먹었기 때문에 속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워서 울고 있는 상태와 같아요. 그 아이를 가장 잘 달래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을 통해 독을 내뿜도록 해야 합니다. 화는 불의 에너지여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태워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폭력적인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머리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럼 호흡을 통해 속에 있는 화를 배출하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데 이때 입을 둥글게 하고 내뿜는 숨이 입술을 스쳐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코로 배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뱃속의 숨을 입으로 힘껏 남김없이 내뿜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해보세요.
이번엔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강력한 폭포가 정수리에서부터 뇌와 혀뿌리, 목, 심장과 배를 관통하여 쏴 하고 흘러내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는 듯이 정말 폭포를 맞는 듯이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30초간 이 장면을 계속 떠올려 봅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들어간 화를 뿜어내는 호흡을 해봅니다. 코로 배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숨으로 가득 채워 빵빵한 상태에서 숨을 10초간 참은 뒤 뱃속의 숨을 입으로 남김없이 힘껏 내뿜으면 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10초간 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세 번을 해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걷기 명상을 하는 것도 화를 가라앉히는 데 좋습니다. 맨발 또는 신발을 신고 걷되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만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 딱딱한지 무른지 차가운지 더운지 가려운지 따가운지 아픈지 그 감각에 집중하세요. 의식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갑니다. 그러면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물기운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발바닥에만 집중하고 최소한 10분 이상 분내의 에너지가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발바닥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걸어보세요. 화는 파도가 일고 있는 해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말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요. 분노와 좌절 같은 감정의 파도도 일어나죠. 그런 생각과 감정이 아이를 휩쓸어 가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생각과 감정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분노와 좌절 같은
감정도 알아차리세요. 답답한 가슴 같은 감각도 관찰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감각은 생겼다가는 멈췄다가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지만 않으면 파도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화난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예요. 아이는 짜증스럽고 화가 나 칭얼대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된다면 이제 자신의 파괴자가 아닌 자신의 치유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대신 짜증내는 어린아기를 자비와 연민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면 마음이 좀 더 평정해지고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상황도 개선시킬 수 있어요. 미칠 것 같은 화는 쉽게 가라앉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불이 꺼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명상을 두 번, 세 번 다시 하면서 화 기운을 발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당신을 몽땅 태워버려도 될 만큼 분노를 폭발시킬 일은 세상에 없어요. 소중한 당신에 비하면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나 말은 별게 아닙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 만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중한 나에 비해서 이건 별게 아니야. 소중한 나를 지키는 것에 비해서 이건 별게 아니야.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주만큼이나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화를 내려놓는 것이 비굴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이기에 좋다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